아프게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2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마감 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재빠른 반등으로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플러스 0.25% 상승 코스닥 플러스 0.50% 상승 자 닥터케이가 장 초반에 약세일 때는 조심하자고 말씀드렸고 장 중반 물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장 초반에 잘 못 지켜본 것도 있었습니다만 12시 넘어가는 전부터 뭘 체크하자 그랬습니까 오늘 딴 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뭐 중국 반등하는지 여부 중국이 반등했습니다 4.09% 반등 그리고 해외시장 미국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 상승하는지 여부 체크해보자 했는데 마이너스 출발하고 있었던 것이 반등 시도 나서 다우존스가 반등 좀 했었는데 지금 또 약간 반납했네요 거의 보합입니다 0.06% 상승 중이고 나스닥은 제법 큰 폭으로 0.40% 지금 반등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와 조금 다릅니다만 하방 경직성 밑으로 더 처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본장까지도 다 잘 좀 연결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 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그널 다시 채팅방에 날려드렸고 자 현재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데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마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짚어가자면 자 여기 닥터K가 뽑아놓은 핵심 종목들 더하고 뺀거 없어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실시간 방송 중에 빼고 추가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좀 더 신빙성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 제법 빨갛습니다 그죠? 장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에코프로 여기 사면 된다고 이야기했고 날랐어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LGU 플러스도 분명히 뭐 여기 인근부터 매수 들어가서 주도 업종이라는데 전혀 틀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주 반드시 잡아야 돼요 지금 초장에 못 잡았기 때문에 그냥 패스했습니다만 아침에 잘 잡았더라면 또 추가 수익 나지 않습니까? 우리 지니 선수가 이거 잡았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잡았어요. 그리고 JYP도 잡았어요. 야, 그죠? 참 끝내준다. 지니도 조금만 세기를 다듬으면 훨씬 잘할 수 있고 닥터K와 또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오래오래 또 잘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한번 또 남기고 싶고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다 던지라가 아니라 여차하면 챙겨나가라 이야기했고 에코프로는 이야기하면서 점점 트레일링 스탑 그러니까 손실폭이 아니라 수익폭을 반납하지 않는 트레일링 스탑 라인을 올려가면서 가라 했으니까 자 여기 정도 내지는 뭐 여기 정도에서 조금 소폭 축소 여기에 깨지는 순간 뭐 절반 이상 축소 만약에 다 던졌다 하더라도 제법 큰 수익이 났어요. 그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주가의 패턴들을 잘 알아놓으면 다음번 매매 때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하루만 딱 뒤로 넘겨볼까요? 하루만 뒤로 자 여기 모양하고 비슷한 게 뭐냐 지금 닥터케이가 들어간 겁니다. 삼성 SDI 비슷하죠? 여기서 띄우면 가는 거예요. 상단까지 여기 HLB 삼성전자까지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데 자 GS가 있어요. LGU 플러스 내려와.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 없으니까. 야, 근데 이거 분명히 내가 바꿨던 것 같은데 왜 안 바뀌어있지? 그러니까 이게 최신 버전이 I라고 그러잖아. 분명히 제가 바꿨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아침에 캐논대로 그대로 나가서 그래요. 자, 이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HLB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GS건설, 삼성전자, SDI, S-Oil, HLB 닥터K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HLB를 선택했습니다. 자 채팅 한번 잠깐 볼까요?
닥터 K야. 아들내미를 데리고 와라. 내가 최연소 주식 트레이드로 한번 키워볼게. 내가 딸내미를 한번 키워볼까 했는데, 아, 딸내미. 너무 고통스레 가면 좀 그런데, 아들내미 패스하자, 그냥. 고통스럽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결코. 자, GS 건설. 아, 여기를 지지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보여요. 자, 87억 규모의, 아, 일감 몰아주기, 아, 상황 때문에 쫙 밀려버렸는데, 시장 흔들리면서도 별로 지금 여기는 깨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여요. 외국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 보십시오. 장이 그렇게 폭락해도 외국계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위로 보내고 싶다는 의지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잘 간파해야, 수급을 잘 간파해야 여러분들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들, 기관들 들어오는 데다 숟가락 팍 꼽아야지. 딴 데 꼽으면 영양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저점 어느 정도 확인했고 주가 반등 나오면 분명히 삼성전자 데리고 가야 돼요. 자, 뭐 여기가 탄탄하게 바닥 형성했으니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갈 수 있다고요. 시장만, 해외 시장만 초치지 않으면요. 자, 외국계 선물로 좌지우지한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초반에 막 던지다가 이제 개인과 손바뀜 하면서 자 적당히 지수 컨트롤 했고요. 오늘은 기간이 작정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이 전 현선물 통해서 전부 다 매수 들어오면서 저점 방어하는데 주력을 했어요. 왜? 기간도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아니면 뭐 고유 계정이 있는 그런 쪽에서 저점이 깨져버리면 펀드나 이런 게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를 안 깨려는 조짐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에 깨지면 같이 비중 축소해야 돼요. 여기 깨지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금 현재 방어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여요. 그렇다면 외국인만 매수세 좀 들어와주면 기간 외국인이 같이 매수세 동반된다면 상단으로 또 뚫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포트폴리오 한 70% 정도 채워놨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80% 정도 채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가는 거 보고 적당한 지지권에서 다시 추가 매수해서 올라간다면 100% 또 채우면서 포트폴리오 운용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만약에 야간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본장에서 반등 제법 세게 나와서 갭 상승해서 쭉 땡긴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외국계 매도가 약간 잡힐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최근에 외국인도 좀 잡아주고 있어요. 여기 근처에서. 그죠?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여기 정도 45,000원과 45,500원 정도의 짧은 수익 한 3-4% 노리고 들어갔어요. 자, 삼성 SDI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뭐요? 이거 에코프로 그냥 여기서 띄워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비슷하죠? 띄우면 가요. 최고 강한 종목이다. IT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이다. 반등할 때 7.4%로 강하게 반등했어요. 자, 그러면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잡으면 좋지 않았냐? 뭐 그러면 좋았겠죠. 그런데 다른 포트폴리오 먼저 구성이 됐었고 시자는 다른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투입은 못했습니다만 이제 확실히 역시 IT 전기전자에서는 SDI가 강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뭐 지지권을 사서 더 높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높게 사서 더 높게 판다. 그렇다고 너무 꼭대기에서 사는 거 말고요. 이해되시죠? 자,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보십시오. 이해된다. 그러한 시장 판단을 잘하고 업종 내에서 어떠한 종목이 가장 강한지를 잘 파악해내면 수익이 나기가 좋은 겁니다. 자, 오늘 일단 기관들이 최근에 잡아주는 건 다 확인했어요. 외국인도 관심 있어요. 여기 인근에 다 기관 외국인 관심이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S-Oil. 자, 여기 지지권 사서 이거는 플러스 일단 확실하게 플러스 만들어 놓고 일단 장 마감했어요. S-Oil도 최근에 정유 관련주 중에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과 함께 항상 관심권에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비교적 더 흔들림이 강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일단 S-Oil 쪽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러한 것도 다 닥터 K는 이전 상황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비교적 순탄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SK 이노베이션 물론 많이 먹고 청산도 했습니다만 등락이 너무 심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팍 갔다가 팍 밀렸다가 막 등락이 너무 심하면 많은 분들이 같이 하기엔 부담돼요. HLB를 관심에 두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HLB 바이오 중에서 최고 모양이 괜찮다 생각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바로 연결해서 셀트리온 삼행제부터 방송하겠습니다만 21% 올랐습니다만 옆으로 슬슬슬슬 조정 받으면서 우리 채팅방 인원 중에 창의님이 11만원대 가지고 있댔어요.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죠? 왜? 강하게 돌파하고 옆으로 슬슬슬 기기 때문에 돌파하면 플러스 날 수 있거든요. 단 조건이 여기 깨기 전에 95,000원만 강하게 안 깨면 홀딩하라 그랬어요. 홀딩 사인 줬어요. 올라가고 올라갈 충분한 모양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만한 종목과 빠질 만한 종목에 대한 선택이 그리고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원활하게 현재 선침의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선침의? IT 쪽은 좀 선침입니다. 왜? 오늘 IT가 약할 건 알고 있거든요. 말 맞추기 아니에요. 그러나 다음 턴으로 들어올 게 예상이 되고 적당한 매수권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침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가지 못하더라도 오늘 많이 안 갈 거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자, 여기는 살만한 자리고 다음번에 다른 거 씌워주고 갈 때 얘들이 올라가면 SDI하고 삼성전자 간다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먼저 사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했는가 말씀드렸고 그럼 셀트리온 삼행제 또 체크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는 여러분들 딴 거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자, 여기도 강하게 돌파 못했어요. 27만원대 그죠? 그리고 27만원대를 돌파해도 27만 6천원대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처지게 되면 올선 처지는 26만 5천원과 26만원대를 못 지켜내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25만원과 23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처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긴장 늦추시면 안 된다. 수급도 별로예요. 그죠? 수급도 별로예요. 하락 그냥 끝내줘요. 스트레이트로 빠졌어요. 위로 붕붕붕 치고 가는 거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장대 양봉처럼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만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도 여기 위에 또 있어요. 28만 4천원. 그것뿐입니까? 30만, 31만 계속 저항입니다. 자, 어떻게? 여기가 전부 저항이라고 여기가. 자, 주식 좀 하시는 분들 여기가 저항이라는데 이견이 있습니까? 저항이에요. 저항. 그죠? 근데 한 번에 붕붕붕붕 간다고요? 절대 그렇게 못 간다. 절대라는 표현 뺄게요. 그렇게 가기 정말 힘들다. 가다가 밀리고 하다가 저점은 자꾸 높여나가면서 저점권력은 탄탄하게 지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제법 시간이 지나야 상승해도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아마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지켜보십시오. 전일 4% 뭐 이렇게 갔다고 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찌질해지니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별로다 했습니다. 기관의 외국인 그냥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폭탄 떨어지면서 여기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잠깐 수도 밴 겁니다. 올라가도 기술적 반등 83,000원 4,000원대에 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평선들 완전 역배열로 다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배열로 있는 종목들 저점 매수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신데 그러한 것보다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충분히 이런 종목들 여기만 돌파만 딱 해내면 돌파했기 때문에 띄우기만 하면 갈 수 있는 저항이 비교적 작은 이런 우상향한 종목을 선택하셔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지 물론 올라갈 폭은 여기까지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주고 가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차 목표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낫습니까? 밑으로 꼬꾸라질 대로 꼬꾸라진 게 낫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을 조금만 할 줄 안다면 이게 안 좋다는 게 알 겁니다.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끝내주게 가는 거 먹겠다. 좋을 수도 있는데 별로예요. 별로. 정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여기 저점 일단 확인했어요. 66,000원. 그러나 마찬가지로 75,000원대 강력한 이평선들 저항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여기서 튕겨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만약에 여기를 지지 못한다. 67,000원 지지를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제 밑으로 확 처질 수 있다. 64,000원 그 다음에 56,000원 이런 식으로 밑으로 확 처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 저점 구간인 66,000원대 지키는지 여부와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서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인데 한 번에 돌파할 확률이 진짜 낮다. 왜? 이평선들 완전 다 뭉쳤어요. 하락 초입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라고요? SK 하이닉스라고요. 여기 인근이라고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반등 나왔잖아요. 그럼 잘 가야 되는데 여기서 처지기 시작하잖아요. 밑도 처집니다. 그죠? 처진다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막 사는 사람도 있죠. 별로입니다. 별로. 처지지 않습니까? 그죠? 달라요. 삼성전자는 왜 샀는데? 삼성전자는 44,000원대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시총 2위긴 한데 삼성전자보다는 포트폴리오 개별적인 업체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는 반도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1등 아닙니까? 그래도. 그죠? 그러면 반등하면 제법 반등할 수 있는데 자 수급에서도 차이 난다고요. 외국계 들어오고 기관 들어오고 있죠.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뭐 뜨문뜨문 들어오고는 있는데 별로입니다. 그죠? 별로예요. 각도가 너무 가팔라요. 그죠? 그래도 느슨하잖아요. 그 뭡니까? 횡보에 가까운 이평선이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이렇게 가팔라요. 자, 세율야. 나중에 캡처. 왜 삼성전자가 더 나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닥터K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세율이는 벽에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립니다. 아들내미가 그러겠네. 엄마, 엄마하고 이런 비슷한 사람인데 세율이라고 있어? 아, 엄마 이름 서율인데 세율 뭐 있어? 그럼 세율이가 얼버무리겠지. 어, 뭐 있어. 벽에 붙인다는 거 보니까 우리 집인데? 아, 웃겨. 야, 세율아, 너 아들내미 주식 고수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자, 똑같이. 여기 108개죠. 좀 더 느리자. 150개로. 이렇게 섬세합니다. 150개. 여기도 150개. 똑같이. 자, 각도가 가파르잖아요. 자, 이평선의 각도에 대해서. 자, 적을게요. 이평선의 성질. 성질이라니까 또. 쌤, 사랑. 그리운 사랑. 아니고, 사랑. 이렇게 하던데요. 하면서 하던데. 맞아. 경상도니까. 이평선의 성질 지지와 저항 역할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각도 그 다음에 수렴과 확산 이거 하면 이평선에 대해서 다 설명한 거예요. 야 진짜 확실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해줘요. 무료 방송에서. 아유,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자 우리 또 아, 섬세하기 때문에 이런 건 못 봐. 한 칸 더 가야 돼. 누가 이렇게 해준다고요. 안 해줘요. 자 각도가 삼성전자의 각도는 비교적 아 여기도 그렇고 비교적 아 여기보다는 완만하다는 거예요. 어느 부위를 말하고 싶은가를 표현해 놓을게요. 각도. 이건 각도가 이래요. 이래놔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비교적 각도가 옆으로 횡보에 가깝고 이제 밑으로 꼬꾸라질라는데 이거는 막 한 45도 됩니까? 밑으로 폭포수처럼 꺾여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항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이라 했으니까 여기 가니까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저항. 그죠? 여기 가니까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평선의 저항. 그죠?
마수가 좀 이상하다. 그죠? 이렇게 지지저항 살펴볼 수 있고, 자, 하이닉스는 더 가파른 각도로 처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게 하는 게 나아요? 만약에 돌아선다면, 물론 이중바닥 같이 확인했어요. 여기도 이중바닥 같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럼 업종 대표주 1이고,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도 매출 부분이 다양한 매출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 해야 됩니까? 제품들이 있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훨씬 많고,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걸 택하는 겁니다. 수급도 표하죠. 자, 이 보세요. 수급 밑으로 쳐졌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 보유비중 왜 이렇지? 어쨌든, 그죠? 수급도 이건 별로다. 이건 그래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이거 뭐 수급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일단 패스. 외국인 기관 연락이 땡겼다. 여기 보이죠? 연락이 땡겼어요. 봐라, 이거를. 이렇게 연락이 땡겼다. 거기 비하면 한쪽은 붙들고 있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평선의 성질과 지지하장, 그리고 각도, 수렴, 확산. 각도가 완만한 게 더 좋다. 역배열이긴 하지만 다음 시장이 반등 시에 순환매로 들어올 수 있는 걸 선택할 때는 안 그래도 1위, 2위에다가 1위를 더 선택하고 싶은데 이평선의 각도도 더 낫다. 그래서 순환매 예상 종목으로 이걸 택한 거예요. 자, 이중바닥 지지권. 이건 확인했어. 이것도 이중바닥 지지권 확인했어. 이렇게 해서 저도 프린트 합니다. 하실 분 하세요. 프린트 합니다. 유저정 필요 없고. 기분 좀 별로예요. 우리 지우 선수가 가까이 있으면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이러면 좋은데. 양산 안 올 거냐? 솔직히 나는 강요는 못하겠다. 근데 원추한다, 원추. 그렇다고 네가 잘못되길 또 바라면 안 되잖아, 그죠? 진정 더 큰 인연이 된다면 뭔가 있겠지. 자, 했죠. 자, 이것도 프린트 하나 합니다. 주도주를 선택하라. 이렇게. 뭘 보면서? 화장품이나 이런 걸 선택해도 되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있긴 있거든. 자동차 별로 안 좋아, 솔직히. 이거. 아이고. 와, 진짜 맛 같네. 주도주를 선택하라. 주도주를 선택하라. 다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교본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별명을 하나 더 추가할게. 다 퍼주는 남자. 매직에다가 하나 더 추가합시다. 매직은 좀 재수 없냐? 지우야, 다 퍼주는 남자. 어차피 그죠? 남겨놔서 뭐 하겠습니까? 다 퍼드릴게.
누가 이래 줍니까? 공짜인데. 아유, 참. 데리고 오세요, 진짜로. 안 해줍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본 개수까지 맞춰가면서. 주도주를 선택하라. 주도주를 선택하라고요. 박살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자, 기아차도 관심이 있었으나 그냥 한 번에 착살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장 조금만 더 나니까 대번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간파한다? 시장 약세일 때. 아이고 아이고. 이 앞에 되게 좁아요. 손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독수리인데. 시장 약세일 때 강한 종목에 집중하라. 그 종목이 시장 턴할 때 돌았을 때 가장 먼저 간다. 뭐야? 에이. 요거 딱 클릭하면 없어지지 아닌가? 아이고, 돌아설 때 이렇게 주도주를 선택하라. 시장 약세일 때 강한 종목이 아유 시장 약세일 때 강한 종목에 집중하라. 그 종목이 시장 돌았을 때 가장 먼저 간다. 마우스가 왜 이리 이상하지? 아시겠죠? 자, 프린트 스크린 하실 분 하세요. 됐습니다. 저도 할게요. 왜 이렇지? 너무 크게 했나? 요거 정도 하면 되겠지. 요렇게. 강한 종목. 아, 주도주.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에요.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어떠한 종목이 더 잘 가서 내가 손실보다는 수익 낼 확률이 높을까? 그것을 많은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오기 많이 기다렸잖아. 너무 오래간만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님. 바빴습니까? 고 동규님도 방송 참여 많이 하고 계시네요. 공부는 안 하십니까? 공부하시면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댓글 달 줄 아신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 남겨주세요. 그러면 공부 좀 하시는 모습 보이면
챙겨드립니다. 챙겨드린다는 표현 좀 그렇고, 채팅방에서 같이 할수 있습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또 사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 야, 참, 이거 진짜 세네. 야, 이 외국인 보세요. 쓰러 담아요. 아니, 떨막떨막 했거든요. 근데 안 샀어요. 못 샀어요. 야.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겁니다. 왜?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진짜 세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름폭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막떨막 하는 거예요. 이해된다. 7번. 이게 갈것 같은데, 여기서 사야 되는데, 벌써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혹시나 빠지면, 못하다 싶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그냥 막 간다 싶어 막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되게 좋아요. 사고 싶어서 장중에 되게 떨렁떨렁 했어요, 진짜. 와, 이거 보세요. 외국계 싹쓸이에요, 그냥. 뭐가 좋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당연히 좋겠지. 삼성그룹에 광고 다 도맡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고비가 뭐 삼성그룹에 좀 많겠습니까? 그죠? 자, 한번더 그러면 종목 분석을 해보죠. 제가 하는 기업 분석 정도까지 할게요. 저는 딴거안 해요. 옛날에 재무제표 안에 들어가고 보고 했는데 패스할게요.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 철에 사는데요. 뭐 상관없어요.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광고주, 미디어 전략. 광고 서비스, 삼성 계열사가 주력 광고주. 뭐말다한거 아니겠습니까? 야, 43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럼 해외에서 광고하는 거 이런 것도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영국에, 미국에, 중국에 인수를 했고. 그러니까 다른 해외에도 지금 투자를 했네. 그죠?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도 증가. 야, 하반기 국내 드라마에 중국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실적 개선. 아, 광고 나오고 하면 그런가? 괜찮네, 그죠? 괜찮습니다. 가는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오기누님은 5시,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한 제가 끝까지 케어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누굴 케어합니까? 케어합니다. 그죠? 4만 3천 원안 깨면 별 무리 없어요, 지금. 지금 4만 4천 한 800원, 900원입니까? 단가 남겨보세요. 이거 한 번만 딱 올라가면 플러스 낼수 있어요. 플러스 못 내도 손실폭 줄이든지 아니면 또 밀릴 때 재반등할 때 적당히 사놓든지 너무 민감하게 던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삼성전자는 4만 3천원만 깨지면 그땐 좀 모르겠으나. 자, 새로 오신 분들 또 보이는 분 계시네. 경제적 자유님, 마네님.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면 채팅방 초대합니다. 여기 오기 누님도 채팅방 인원이에요.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얼굴 한 번도 안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린 끈끈하게 서로 챙기고 있어요. 왜? 공부 열심히 하고, 하고 싶어 하고, 노력하고, 이런 분안 도와드리면 제가 뭐 때문에 방송을 합니까? 그런 분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방송하는 겁니다. 448, 868. 단가도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가능성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 반등 나오면 무조건 데리고 간다니까요. 여기 쉽게 깨기 힘들어요. 여기 쉽게 깨기 힘들다고요. 몇년 동안 거기를 지켰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몇년 동안 거의 지켰어. 거기 근처. 여기 근처. 그죠?
밑으로 처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약간. 그럼 우리나라 장이 박살나면 이게 처지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반등 나오면 적당히 나올 수 있다. 그 상황은 던지라고 거품 물면 그때 던지시고, 아니 적당히 해라 등등등 하루 안에 방송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잡주가 아니라서 이야기했을 그 당시에 바로 안 해가지고 더 뭐 10%씩 빠지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자금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거든. 중장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4,000원대 하는 건 크게 무리 없어요. 됐고요. 바이오주 하다가 계속 딴 데로 샜네. 자, 바이오주만 공부하면 뭐 되겠습니까? 딴 거 종목 분석법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면 다 적용하면 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셀티는 삼행제까지 했습니다. 별로라. 별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손가락 밑으로 꼽든지 나가든지 알아서 하시고 본인들한테 나중에 다 도움되는 이야기였다는 거 나중에 느낄 겁니다. 돈 잃고 느끼지 마시고요. 그래도 좀 챙길 수 있을 때 적당히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잘 참고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심이 급 없어졌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매도세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분식회계 다시 감리하겠다 이런 내용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안 합니다. 원래 그게 최고 걸렸거든요. 안 합니다. 한미약품 추세를 스트레이트로 크게 밀렸기 때문에 안 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안나 다 던졌습니까? 분명히 여기 깨지면 던지라 했습니다. 안 던졌으면 벌써 얼마가 6만원 더 빠졌어요. 48만짜리 6만원 더 빠졌으면 한 2, 3% 더 빠졌습니다. 잘 대응하셨기를 기원합니다. HLB 들어갔어요. HLB가 모양 괜찮습니다. 뚫고 올라가면 위로 간다. 125,000원. 그죠?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꺼리도 들어왔고 관심있고 포트 추가했습니다. 신라젠도 뭐 나쁘진 않으나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밑으로 안 처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죠? 오늘 외국계 매수도 잠깐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추세가 그래도 좀 살아있는 건 좀 달라요. 다르다고 추세가 꺾인 건 자꾸 위에서 쳐맞는데 그래도 강하면서 이렇게 밑에 이평선도 좀 받치고 있는 것들은 좀 다르다고요. 이렇게 더 좋은 건 이게 더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에 20일 하나 남았어요. 이거 뚫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붕 갈 수 있다고요. 이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더 좋습니까? 위에 이평선 4개 있습니다. 이게 더 좋아요? 이평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전적 의미는 그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인데 숨은 의미 내지는 가장 더 중요한 의미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요. 위에서 뭐라고요? 저항이라고요. 저항. 근데 이거는 저항은 하나밖에 없어. 뚫을 가능성 상당히 있고 저항을 스트레이트로 그냥 양봉 안으로 다 뛰어넘어 버리고 밑에 다 깔아버렸어. 크게 보시면 쌈바가 가기 전하고 똑같아요. 크게 보면 이렇게 밑에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지부진할 때 왔다갔다 할 때 신나게 힘들게 만들고 빵 뛰었습니다. 그거 비슷하다고요. 뭐 크게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왔다갔다 행복 기간만 더 길지 않다 뿐이지 이평선들 거의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20일 하나 빼고. 그러면 이것만 돌파하면 강하게 돌파하면 그냥 위로 간다니까요.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볼게요. 신라제는 HLB보다 더 못하다. 위에 저항들이 더 있어요. 대박 밀렸어요. 그나마 밀리기도 밀렸는데 적당히 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대박 치고 올라왔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죠? 바이오메드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추세 복귀되는 겁니다. 바이오주는 HLB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나쁘진 않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밑으로 쳐지면 안 좋아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이처셀은 잡주기 때문에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왜 넣어놨냐? 잡주란 거 자꾸 강조해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잡주예요. 잡주. 대표이사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잡혀갔어요. 메디퍼스트 별로입니다. 위에 가봤자 밀린다고요. 여기. 그죠? 제넥신 마찬가지예요. 못 올라가고 처지고 있어요. 여기 가봤자 처져요. 메디톡스 매우 안 좋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최고 많이 빠졌어요. 절대 접근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격은 더럽게 비싸네.
그죠? 바이오주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옥석 가리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 메디톡스는 좀 다릅니다. 그죠? 보톡스니까 좀 다르기도 한데 자 이제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밀러 자 그거 잘 헷갈리신 분 말씀드릴게요. 같이 복제약인데 화학 성분으로 복제한 거는 제네릭 그 다음에 동식물의 그 조직이나 이런 걸로 한 거는 바이오 시밀러 그래서 그게 더 힘들겠죠.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으로 신약 개발했던 큰 회사들이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쌓는다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마무리하죠. 시장 상황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요. 지금 다우존스 플러스 0.22 상승 그리고 나스닥 견조합니다. 0.52 상승 그럼 야간 선물 시장 열었을 거거든요. 그냥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0.16 하락 외국인이 못 올라가게 일단 틀어 막아놨어요. 자 그래서 해외 선물과 야간 선물도 관심있게 좀 보셔라. 앱들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있어요. 키움에도 야간 선물 볼 수 있는 S-Night 있고요. 그 다음에 SW 깔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통이라는 거 깔면 해외시장도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라젠의 50% 댓글 잠깐 볼게요. 댓글 너무 못 봤어요. 또 한 시간 가까이 방송인 것 같네요. 닥터킹 방송만 하면 한 시간이에요. 42분이네. 생각보다 많이 안 지나갔네. 자, 기초부터 천천히 보시고 공부하시면 다 초대합니다. 셀트리온 30만에 70% 닥터케이가 30만 깨지면 던져라 그랬어요. 분명히 방송 다 했어요. 신라젠 얼마입니까 달님은? 그거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죠.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다 전부 녹화돼 있어요. 이날 딱 들어가 보세요. 거짓말인지 거짓말이면 3천만 드릴게. 여기서 거짓말이면 3천만 드린다니까. 31만 저항권에 왔습니다. 여기 31만 저항권이거든요. 자 적어도 30만 깨면 던져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우량주가 스트레이트로 7-8일 올라갔어요. 10몇% 올랐습니다. 여기 기준하면 더 많이 올랐어요. 20%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빠지면 4-5일 빠져도 이상할 게 아닌데 끊는 게 맞아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안 빠졌다고 님 안 빠지네요 하면서 있어요. 순이 순이야 있어요. 순이라고 그 순이가 안 빠지네요 했다가 그래서 제가 어쩌라고요 내가 했고 야간 방송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끼워 맞추게 하는데 달인이 방송을 안해 하길래 제가 쏘아 붙였습니다. 순이야 보고 있냐? 걔 작살났네? 아이고 여기서 던지라 그랬어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날 때 사라고 말을 안 해요. 왜? 10월 5일입니다.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뭘 삽니까? 10월 5일 보실래요?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진짜 중요해요. 10월 5일 여기 추세가 깨지는 이게 뭐라고요? 넥라인 모가지가 따위가 피가 철철철철 밑으로 처지기가 처지는 게 당연한 상황에서 산다고요? No.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한번 가슴 깊게 새겨보십시오. 어떻게?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위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생각해 보십시오. 틀렸습니까? 틀렸냐고요? 얼마가 빠졌습니까? 여기서 30만원 깨질 때 던지란 제 의견을 잘 받아들였다면 여기 최저점 와 5만원 6만 5만원 정도 세이브하는 거 아닙니까? 5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4만원에다 칩시다. 몇 프로냐고요? 이걸 안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올랐다고 아이고 손가락 아래로 꽂고 참 초딩도 아니고요. 올라갈 때는 손가락 잘 안, 아 그러니까 진짜로 빠질 때 손가락 잘 안 꼽아요.
조금 오르면요, 손가락 막 옵니다, 손가락. 셀티리온. 강성 주주들이 그러는가. 아이고, 참. 무섭습니다. 오늘도 좀 꼽아봐라. 오늘도 꼽아봐라고. 1.6% 빠졌네? 올라간다고 꼽아봐라고. 내 같으면이 아니라 올라가기보다 내려갈 가능성 더 있어요. 근데 내일 장이 좋으면 반등 가능하겠죠. 우리 건철이 형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조금 부드럽게 해봐라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안 돼요. 할 이야기를 하고 사귀기 때문에. 여기 27만 7천 넘어가는지 여부와 주가 하락해서 26만 원, 막 25만 원이 깨지는지 여부만 체크하시라니까요. 월드컵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그따구 소리. 그냥 귀 청소하면서 다 머릿속에서 딜리트 하십시오, 딜리트. 50만, 100만 원 언제 갑니까, 언제? 그것만 집중하셔라. 달님, 신라젠 얼마에 사셨어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여기 오늘 포트폴리오 좀 샀어요. 도저히 샀어까지는 못하겠다. 샀어요, 여기. 9만 1800원, 신라젠. 언제 사셨는데요? 정확한 분석이나 조언을 좀 드리려면 언제 샀는지가 중요해요. 매수 타이밍 진짜 중요하거든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앞뒤 말안 해도 돼요. 다 이해합니다. 계속 쉬었다? 아, 계속 섞었다. 계속 샀다. 그러니까 더 높게 샀는데 계속 물 탔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운 좋은 겁니다. 그죠? 우리 지우 선수하고 언제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 이 신라젠이 아니구나. 이런 거다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이 행태를, 매매 행태를, 이것을 다 두드려 맞는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성공 못한다고 제가 장담을 할게요. 전에 포트 다 비워서 추매했다. 됐고요. 아, 못 비워서. 아, 못 비워서. 그러면 안 되는데. 비오라 할땐 조금씩 비워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행히 장이 반등해서 그렇지 밑도 작살나면 끝장나요. 14만원부터 샀다고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됐어요. 14만원이면 꼭대기 중에 꼭대기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죠? 자, 얼마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여기 13,000원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 안 됐다고요? 작년 6월부터 시작해 14만 갔으면 얼마가 올라간 겁니까 도대체? 그죠? 14배 올라간 겁니다. 14배. 근데 산다고요? 14배 올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살까 말까인데 고민하는데 여기 사가지고 물 타가지고 반등했잖아요. 하늘이 도운 겁니다. 하늘이 도운 거. 아시겠습니까? 하늘이 도운 거라니까. 하늘이. 평소에 존이라고 사셨습니까? 하늘이 도왔다고요, 하늘이. 이렇게 가기가 진짜 안 쉽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대박 깨지면 이렇게 가기가 진짜 안 쉬워요. 근데 빠지길 엄청 빠졌거든요? 여기 14만 원의 폭 아닙니까? 10만 원이 조정을 받았어. 11만 원 조정 받았네, 11만 원. 그죠? 그러면 엄청 조정 받았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나와서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8만 원 깨지면 안 되고요. 밑에 물론 받치고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만 강하게 올라가면 아까 얼마로 했더라? 9만 1000원이라 했으니까 수익 낼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를 같이 바이오주 딱 돌았을 때 HLB하고 신라젠이 강하게 돌았을 거거든요. 왜? 모양이 그래도 살아 있어요. 살아 있네. 살아 있어요. 어느 정도 조정받았다. 여기 피보나치 적용 딱 하면
50% 조정받고 딱 올라간 겁니다. 피보나치 공부 안 돼 있으시면 주식 기초 강의 보십시오. 여기와 여기의 폭에서 조정받을 때 382 지점 정도에서 멈춤 가장 좋은데 50%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정도는 용인 가능하고 반등 50%에서 이중 바닥식으로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면서 가면 전고점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넘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382에서 일단은 수도 못했습니다. 50%에서 수도 했기 때문에 반등 가능해요. 일단은 20일 강하게 돌파한다는 가정하에서. 자, 여기가 가서 밀렸는데 비교적 여기 장대 양봉에 한 70% 80%만 훼손하고 그 다음에 재빠르게 반등 시도 나온다는 건 2% 그래도 올랐지 않습니까? 이것은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여기 저점만 안 깨면 상관없습니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플러스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만 5천원까지 갈 수 있어요. 전제조건은 여기 양봉처럼 20일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밑으로 세게 안 밀려야 돼요. 뭐라고요? 강하게 돌파하고 세게 안 밀려야 된다고요? 이해됐다. 7번 눌러보십시오. 전부 다. 자, 마음 고생 많이 했겠죠. 얼마가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최고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최고 꼭대기 사가지고 빠질 때 못 던지는 게 최고 잘못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대부분의 주식 초보가 하는 행태이고요. 그게 눈에 보이면 그게 꼭대기인지 모르고 샀을 거 아닙니까? 주위에서 뭐 좋다네 아니면 뉴스에서 뉴스가 문제인 게 문제도 문제인 게 딴 게 아니라 털어내야 되겠다 싶을 처음에 뉴스를 세력에서 안 던질 것 같아요. 뉴스를 야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좋은 뉴스 던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고 얼마가 더 가네 그 이야기만 믿고 30만원 가네 40만원 가네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만 믿고 14만원 사는 거예요. 던져야 되는 타이밍에 13배 14배가 올랐는데 그리고 이렇게 박살나는데 안 던져요. 주가 매수예요. 다행히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지 이게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고수다가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밑으로 작살이 나가지고 제가 누구랑 말 안 하겠습니다. 상장 폐지 내지는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게 결론 나면 다행이지만 상장 폐지나 이런 걸로 결정 나면 그냥 돈 없어지는 겁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휴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딱딱해서 뒤처리도 안 되는 거라고요. 딱딱해서. 그냥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게요. 너무 리얼하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됩니다.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지지된다는 조건 그리고 강하게 돌파한다는 조건 왔다 갔다 좀 튕겨가지고 왔다 갔다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그때 강하게 돌파하고 밀릴 땐 약하게 밀리고 그 조건들이 맞아떨어질 때는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찐이가 날려주네. 아이고. 야, 찐아, 근데 여기는 왜 채팅 그게 안 바뀌냐, 아이디가. 참, 여러분들. 어떤 유료 전문가한테 가도 이렇게 혼자한테 이렇게 시간 하라면서 이야기 안 해줘요. 제가 무료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No! 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을 수 있고 얼마나 궁금해할까 올바른 안을 전략을 제시해주면 얼마나 마음 편해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 한 종목과 30분 40분도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얼마 가고 얼마 내리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0%까지 밀렸는데 잽싸게 반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여기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다 돌파했어요. 좋은 겁니다. 신라젠이나 HLB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HLB가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HLB가 스트레이트로 갖고 여기 인근부터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눌려주면 살 텐데 눌려주면 살 텐데 안 눌려주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시장 폭락 왔고요. 다시 돌아섰는데 이게 훨씬 모양이 좋아요. 여기가 강하게 돌파하고
옆으로 서서서 기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만 딱 뚫으면 간다니까요. 그런데 신라젠은 여기 아직까지 좀 그래요. 낙폭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 어떤 게 더 낫다? 여기 더 나아요. 네 번 다 뚫어버리고 옆으로 서서서 기잖아요. 목표치도 제법 나와요. 여기 전고점 나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하면 전고점 딱 나온다니까요.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볼게요. 아니 거이야. 아유. 바이오주 돌아설 수 있어요. 왜냐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바이오주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기관 외국인이 포트폴리오 하는데 바이오를 빼버리면 한 축이 콱 빠진다니까요. 바이오 제약이 거품이 좀 끼었다는 그런 게 논란이 있고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한 게 있어서 그렇지 차세대 최고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 아닙니까? 100세 시대 내지는 우리가 노령화 시대에서 고령화 시대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일정 부분을.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차트 모양만 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강하게 빠지는데 강하게 들어올려요. 가장 강하게. 여기 있는 바이오 섹터 중에 가장 강하게 올렸다고 22% 가까이. 여기 있는 것 중에 22% 올라간 거 있습니까? 최근에 없어요. 강한 종목을 사야 강하게 간다고요. 못 사요. 왜? 이야 22%나 올랐는데 여기 얼마였나? 84,000원에 2만원 올랐는데 못 사죠? 삽니다. 그래야 더 가거든요. 꼭대기 아니잖아요. 꼭대기 아니라 20일이나 모든 이평선 다 뭉쳐있는 자리라고요. 꼭대기 아니라니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달님이 샀던 신라젠처럼 꼭대기가 아니라고요. 여기 꼭대기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격이 올라가지고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최고 꼭대기 인근에서 빠질 게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엘리어트 파동 1, 2, 3, 4, 5를 하고도 더 슈팅이 걸렸는데 5하고도 더 넘었다니까요. 1, 2, 3, 4, 5 하고도 더 넘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슈팅이 14만원에 들어가면 어떡하는 겁니까? 그걸 몰라요. 그거를 슈팅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몇 프로 빠졌는가 볼게요. 하루 만에 13% 빠졌어요. 그죠? 13% 빠지고 계속 빠지는데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한번 볼까요? 14만원 샀는데 맨 처음에 물 탔다 했잖아요. 여기 기준해 봅시다. 10만원이 빠졌어요. 10만원. 14만원, 10만원 몇 프로입니까? 와, 계산 안 나와요. 70%입니까? 70% 가까이 빠졌네. 그걸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운이 좋았다니까 진짜 운이 진짜 좋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돈 갖다 주는 겁니다. 돈 갖다 준다고요, 그냥. 친구 말 들었죠? 아니면 뭐 뉴스 보고 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공부하시겠다. 1번. 너무 행운으로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공부하겠다. 1번. 공부하기 싫으면 다 던지십시오. 돈 지키려면. 진짜입니다. 기준이 없다니까요. 방송 되게 길어지는데 나이키 신발 저 동네 롯데백화점에서 48,000원에 몇 년 전 샀어요. 그때 한 10만원 가까이 한 신발들인데 왜 살 수 있습니까? 그 나이키 신발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고 내가 그 나이키에 대한 신발에 대한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아니 시장에서 파는 슬리퍼 만원에 팔면 운동화 쉽게 삽니까? 비싼지 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키는 가격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란 브랜드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허접한 건 안 만든다고요. 그래서 눈으로 또 보니까 적당해요. 48,000원 무조건 사죠. 무조건 샀어요. 잘 신고 밑창 떨어질 때까지 잘 신었어요. 탁트끼 뭐 하나 사면 오래 갑니다. 신발도 되게 오래 신고. 그죠? 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뉴스에서 좋다 해서 사면 그 뉴스에서 안 좋다 하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이오, 신라젠, 옥석 가린다는 뉴스 분명히 났어요.
본인이 잘못된 거 제가 짚어드릴게. 뉴스에서 좋았다 샀다 칩시다. 여기 인근에서 깨지면서 분명히 바이오주 옥석가린다 뉴스 나왔습니다. 공매도 극심하다는 뉴스 나왔어요. 12만원대 이게 깨지면서. 들었다 못 들었다. 본인한테 유리한 건 들었고 불리한 건 안 들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들었다 못 들었다. 분명히 나왔어. 바이오주 너무 올랐고 바이오주 옥석가리고 공매도 설친다. 이야기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박살났어요. 그 다음에. 못 들었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신라젠을 갖고 있으면 신라젠에 대한 뉴스도 검색해야 되고 공매도 타겟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럼 못 들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세가 잘못된 거죠. 뉴스 듣고 샀다면서요. 뉴스에 맨날 뉴스를 검색해야죠. 신라젠을. 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준이 뉴스였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좋다 했으니까 샀잖아요. 그럼 뉴스를 맨날 들어야죠. 신라젠에 대해서 맨날 검색을 해야죠. 계속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죠? 혹시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섯 개의 바이오주를 갖고 있다고요?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포트폴리오의 개념에 있어서 완전 제로인 겁니다. 자, 닥터K의 주식 기초 강의에 보시면 포트폴리오에 관한 강의가 있는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삼성전자에 2천만원, 하이닉스에 2천만원, SDI에 2천만원, 삼성전기에 2천만원 두고 2천만원 현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포트폴리오다 생각합니까? 그렇다 생각하면 2번 아니다. 그건 포트폴리오 잘못됐지 생각하면 1번 눌러보십시오. 포트폴리오라 하는 것은 자신의 자산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고 수익은 최대한 하기 위한 것이 포트폴리오인데, 주식에 국한한다면 한 업종의 포트폴리오 집중된 겁니다. 본인이 했듯이. 그러면 IT의 악재가 떨어지면 내 포트폴리오는 박살나는 겁니다. 닥터K의 포트폴리오는 어떻습니까? 건설, 전기전자, 그 다음에 석유화학, 그 다음에 바이오,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통신도 들어갔었고, 그죠? 그 다음 조선도 들어갔었고, 이렇게 골고루 나눠져야. 그러면 무슨 단점이 있느냐? 올라갈 때 어느 업종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 집중했을 때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시장 낙폭 세든지 아니면 한 업종에 악재 있고 나머지 잘 갈 때는 포트폴리오가 양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괜히 쓸데없이 4개 5개 하는 게 아니라.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2번 하는데 두 분 딱 누르시네. 그죠? 자, 말씀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응도 없는 방송에 제 혼자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님. 아, 형님이 아니구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거의 더 이상 그런 이야기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찌질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힘들었던 거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니까. 저는 좋은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맨날 그 이야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 잘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남일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대처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정말 소중한 자금을 투입한다는 거 정말 잘못했고, 달님
얼마 투자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남겨보십시오. 호구조사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6개 종목에 투자해가지고 바이오주가 아마 꼭대기에 산 것 같아. 딱 가격대를 보니까 전부 다 고점이라 했잖아요. 얼마 투자했습니까? 그거만 한번 오픈해 주십시오.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3천만원. 지금 거의 2천만원 내지는 1500 정도 남아있습니까? 거기까지만 일단 듣고 싶습니다. 4억? 4억인데 지금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고동균님은요. 아까 30만원 갖고 있다 했던가? 아니 버스코 캔택 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 중입니까 손실 중입니까? 그러면 손실 중일 것 같은데 고점 부위라 했잖아 전부 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절대 돈 못 벌어요. 정말입니다. 뭐 때문에 사야 되는지도 모른다 했잖아. 했잖아요. 그냥 뉴스 보고 빠지는데도 뉴스 못 들었다 했잖아. 그러면 안 되죠. 바이오주가 거품이 끼었다고 생 난리가 쳤어요. 난리를. 근데 그 뉴스 못 들었다면 애써 듣고 싶지 않았던지 그냥 아 모르겠어. 너무 연락이 빠졌는데 개폭락했는데 떡락했는데 그냥 그렇게 뭐 지나갔던지 아니면 싸다고 생각했던지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번 계기로 본인이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펀드처럼 오래오래 묵히는 거는 저점에서 묵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고점에서 SK 제가 텔레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20년 전에 SK 텔레콤 샀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20년 전에 50만 7천에서 아직까지 반토막 가깝습니다. 계속 뭐 했다 칩시다. 겨우 본전될까 말까요? 20년 동안에. 고점에서 안 사야 돼요. 여기 돌파는 이런 시점에서 사야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삼성전자는 닥터K가 맨 초창기에 이야기할 땐 130만원 사라 그랬어요. 130만원에. 왜 이래. 아니 너무 길구나. 여기 이렇게 돌파하면 130만원이에요. 여기서 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들고 가니까 안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방송가가 들어가 보세요. 130만원에서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실제로 기관의 외국인들이 100만 사모입니다. 그리고 200만원부터 던지기 시작해요. 280만 인근을 피크를 치고 그냥 다 던져버리니까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았어요. 아직도 손실이에요. 아직도 280만 가지고 좋다고 뭐 중장기 간다고 뭐 얼마 가네 마네 해가지고 샀잖아요. 에휴 우량 주고 뭐 가겠지.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 280만 가는 거는 진짜 장담 못해요. 280만 가는 거는.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남들 돈 다 벌 때 기회비용 다 놓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목소리가 좀 강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주식 투자할 때 제가 경험했던 거 내지는 검증해봤던 그런 이론 내지는 배웠던 거 실제로 몸으로 체득했던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류를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겪으면서, 왜? 엄청난 고통이 따르니까, 그것을 아니까, 여러분들은 꽃길만 걸으시라. 그런 마음에서 방송한 사람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셀트리온 끝나는 건가요? 그 뜻이에요? 완전 끝난 건 아니에요. 완전 끝나는 거. 아니면 방송을 끝내는 거냐 이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주식 공부해 보셨으면 이게 좋아 보입니까? 한번 좋아 보인다. 2번. 아니야. 위험한 것 같아. 1번 한번 남겨보십시오. 아 방송. 신이 바꾼 여러분이 원하시면 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쉬었다 할 겁니다.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했거든요. 할 수는 있어요. 저는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1시간 10분 했잖아요. 제가 6시간 스트레이트 한 적 있어요. 보통 하면 2, 3시간 해요. 그런데 좋아요 몇 개 누르는 거 한번 볼게요. 41명 시청하고 계신데 한번 볼게요. 좋아요 21개예요. 제가 뭐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제 목 아파가면서 제 시간 뺏겨가면서 여러분들 뭐 별로 좋지도 않아 하는데 절반이 좋지가 않아 하는데 이게 전 인원이 아닐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잠깐 봤다 나왔던 분도 있고 42분이 지금 보고 계신 분이 다 들었다면 다 눌렀다면 42개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21개에다가 싫어여도 2개 있네. 그죠? 싫어요 상관없어요. 전 별로 뭐 그렇네요. 좋아요 42개라고? 난 21개로 보이는데? 나갔다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볼게. 25개. 뭐, 42개, 뭐, 42개. 신나게 저녁도 못 먹고, 어? 싫어요 꽂고 있는 방송에. 그렇습니다. 네가 잘못 봤다.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자, 그러나 저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저는 영리에 영합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VIP나 저한테 후원 좀 해라. 공식적으로는 합니다. 방송에 그거는 할 수 있고 정치인도 후원 요청합니다. 그죠? 저금통 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처럼 생각하고 채팅방 초대해서 위화감 조성해 본 적도 없고요. 뭐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고 동생이고 형님이고 누님이고 하나로 어떤 뭉쳐져 있는 그런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심으로 했고 그것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졌다 생각하고 그것이 내키지 않거나 안 받아들여졌던 분들은 또 저하고 인연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겠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으로 우리 채팅방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팀원들과 함께 저 높은 곳에 가서 웃으면서 서로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도 한번 흘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면서 즐기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같이 하고 싶으시면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잠시 5분 쉬었다가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잠깐 휴식했다가요. 방송 시간 안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무료 방송 중에 닥터K보다 더 많이 하고 퀄리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방송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심하게 6시간 이상 했어요. 무료로. 퀄리티가 떨어집니까? 하나를 말씀드려도 진짜 상세하게 모든 거 다 드렸어요. 유료에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1년 2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조금씩 조금씩 퍼줘야 퍼주는 게 아니지 풀어줘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처럼 액기스를 다 줄 수가 없어요. 나무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무료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거리 다 드리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참고된다 하시면 구독 누르시고요. 주위 분들에게 무료 최강 방송 끝내주는 에 있더라 생각하시면 알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황유리 말을 합니다. 황유리 다 검증해 보십시오. 다 돌려보십시오. 긍정적인 의심을 하십시오. 저도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10만원씩 회비 내고 들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제가 옛날에 1년 동안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싫으면 어쩔 수 없고요. 좋아요 수가 싫어요 수보다 월등하게 낮지 않으면 방송 언제 그만둘지 모릅니다. 힘이 빠지니까요. 그죠?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입니다.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적으로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